네, 좀 쉬다 오셨죠? 자, 계속 이어서 공업 입지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업 입지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공급 측면에서 비용을 중시하는 베버의 이론, 래쉬는 수요를 중심으로 봤고, 아이사드는 수요와 공급을 두 개를 모두 다 고려했습니다. 얘네 둘은 이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베버의 이 이론은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 요세 가지에 의해서 공장의 입지가 정해진다고 봤는데, 수송비하고 노동비는 작을수록 집정력은 클수록 좋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따가 원료지수와 입지 중량을 배울 텐데, 원료지수는 원이 영어로 원이죠? 그러니까 1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입지 중량은 1이 아니라 2. 이렇게 기억하시고, 원료 지향형을 원료지수가 입지 중량이 각각 1보다 2보다 클때 원료 지향형 입지라고 합니다. 원료 지향형 입지는 원료가 무겁고 크고 부패하기가 쉬운 경우에 원료 지향형 입지를 하게 돼요. 뭔지 아직 모르겠죠?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이제.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보시면 공업 입지론이란 게 우리 공장 있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공장이 어느 위치에서 생산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따지는 게 공업 입지론인데, 베버는 공장이 입지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를 비용으로 봤어요. 비용으로. 근데 너무 비용만 보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게 128페이지의 래쉬의 수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왜 공급과 수요만 보냐? 나는 수요와 공급을 많이 따질 거야 라고 해서 아이사드가 그두 개를 동시에 고려한 게 있는데,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베버의 최소 이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베버의 최소 이론이 중요하냐면, 셋 중에서 베버가 제일 권위 있고 유명해서 그런 이유도 있는데, 이 공업 입지론이 생산자죠, 생산자. 그러니까 요 비용은 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공급, 생산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비용 이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버의 주장은 뭐냐면, 비용이 가장 작게 드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지라고 본 거예요. 많이 팔리는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많이 팔리는 거 필요 없고, 일단 생산비가 적게 들어야 돼. 비용이 적게 드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야 될 것만 볼게요. 뭘 보셔야 되냐면 요거를 보셔야 돼. 자, 제일 중요한 게 공업 입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밑줄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 세 가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 집정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여 있을수록 더 좋은 거.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 시장에 가면 옷가게들 많죠, 옷가게들. 이 옷가게가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으면 장사가 잘안 돼요. 근데 옷가게들이 막 몰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죠. 그러니까 뭉치면 뭉칠수록 좋은 효과, 그걸 우리가 집정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집정력.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공장도 집정력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있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패션 단지 뭐 그런 거 들어보시죠. 그러면 가령 대구의 패션 단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옷을 생산하는 요 옷을 만드는 의류 공장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가령 의류 공장에 100군데가 모여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 있음으로써 가령 어떤 재료를 구입할 때도 얘네들이 하나의 공동 구매를 통해서 생산을 줄일 수도 있고, 또 각각의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이런 집정력, 뭉쳐있을수록 좋은 집정력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집정력을, 뭉쳐있을수록 좋은 거. 그냥 동대문 옷가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밑줄. 하지만 이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따졌냐면 수송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 베버는 공장 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건비라고 했다. 틀려. 수송비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해요.
수송비와 노동비는 당연히 비용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집정력은 클수록 클수록 좋지. 그러니까 집정력은 클수록 수송비와 노동비는 작을수록. 시험에 한번 어떻게 나왔냐면 집정력이 작을수록 좋다고 해서 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정력은 클수록 좋고 수송비와 노동비는 작을수록 좋다. 요거.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결정했냐면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서 공장을 결정할 때는 자 외우는 거 아니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죠. 최소로 수송비가 절감되는 지역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노동비, 그 다음에 직접 이익이 큰 점을 찾으면 거기가 최소 생산비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제일 중요시 여겼어요?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 그 다음에 직접력을 크게 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쌍과로 1번부터 쌍과로 3번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예, 예를 들어 읽지도 마세요. 읽어봤자 뭔 소린지 모르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그냥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 중요해요. 요 부분. 요 쌍과로 3번 있죠. 1번의 쌍과로 3번. 2번의 내용은 볼 필요 없이 요 순서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순서도 딸딸 외우지 말고요. 뭐가 제일 중요해? 운송비를 제일 먼저 결정했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계는 뭐냐면 한계가 베버가 뭐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죠.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 측면의 생산비만 분석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쌍거로 이건 몰라도 됩니다. 야,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한계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넘기셔가지고 레시라는 사람이 최대 수요 이론을 개발을 해서 얘 말은 생산도 많이 팔리는 데에 입지해야 된다는 이론인데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얘는 이름만 알면 됩니다. 이름만 알면 돼요. 베버는 생산비 최소, 래쉬는 수요, 그죠? 근데 이 아이사이드란 애가 아니 아이사드란 사람이 이 둘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치우쳤어? 비용과 수요 둘 다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름 정도만 아이사드의 얘는 두 개 다 통합이론이다.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얘네들 이름 외우기 어려운데 잊어먹으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잊어먹어도 돼. 그냥 한번 그냥 보시고 베버는 기억하셔야 돼. 베버는 기억하시고 베버만 기억하면 나머지 둘은 희한하게 저절로 기억이 됩니다. 그냥 요 이름만 알아두세요. 이름 래쉬하고 아이사드. 자, 여기까지. 베버는 시험에 그래도 자주 등장하는 편인데 어렵게 안 냅니다. 제가 알아두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어렵게 안 내니까. 자, 근데 이제부터 얘네들 좀 아셔야 되는데 원료 지수와 입지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원료 지수는 뭐냐면 자, 이 원료가 있는데 크게 원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편제 원료라고 하기도 하고 국지 원료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국지가 어디 한 곳에 편제가 어디 한 곳에 몰려 있는 거예요. 국지도 어디 한 곳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제 원료와 국지 원료가 뭐냐면 이 재료를 구하려면 어디 한 군데에 있어. 대표적인 편제 원료 뭐예요? 원유. 원유는 어디에 있어요? 사막에 몰려 있죠. 그런 게 편제 원료라는 거예요. 철광석, 뭐 석회석 그런 것도 어디 한 군데 몰려 있죠. 근데 이거의 반대가 뭐냐면 보편 원료입니다. 보편 원료 어디에든지 다 찾을 수 있어. 어디 물 같은 거 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다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보편 원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몰려 있는데 어디 부분적인 어느 지역에만 존재하는 원료를 편제 원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물 자원과 같이 특정한 장소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들은 원료 지향형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편제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데 당연히 원료 근처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의미. 보편 원료는 물이나 공기처럼 전역에서 구할 수 있는 산재에 있는 연료인데요. 얘네들은
물건을 어디에서 아니 원료를 어디에서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어디 근처에 시장 근처에서 공장을 차린다는 얘기예요. 원료를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볼 원료 지수와 입지 중량의 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편제 원료 거기서 사용되는 어떤 제품의 편제 원료의 무게를 뭐로 나눈 거예요? 제품의 무게로 나눈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미추구세요. 원료 지수는 최종 생산물의 제품의 무게에 대한 사용된 편제 원료의 무게 비율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 분수를 나타낼 때 대한이란 말이 있죠? 그럼 요 앞에 있는 요 놈이 뭐가 되냐면 요거는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 뒤에 나온 얘가 뭐가 되냐면 분자가 되는 거야. 그럼 분자가 편제 원료의 무게고 요 아래에 있는 게 제품의 무게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때 요 크기가 1보다 크죠? 요 크기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제품보다 원료의 무게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M이 1보다 작을 때는 M이 1보다 작을 때는 제품이 무게보다 더 무겁다는 얘기, 그러니까 원료보다 제품이 더 무겁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는 봐봐요. 편제 원료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보다 더 많이 쓴다는 것은 얘네들은 편제 원료를 주로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원료가 있는 쪽에다가 입지를 하게 되고 이게 1보다 작다는 것은 요 편제 원료가 얼마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어느 쪽에? 시장 쪽에 가깝게 간다는 얘기야. 왜? 얘네들은 보편 원료를 더 많이 썼을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원료 지수를 기억할 때 뭐가 기준이에요? 1이 기준이라고, 1이. 그리고 이게 1일 때는 자유 입지. 원료, 지향형, 그러니까 원료 근처나 시장 근처나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근데 이게 1이 기준이래서, 원료 지수를 뭘로 기준을 합니까? 1로 하니까 이게 원이 영어로 원이죠. 그러니까 원료 지수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원료 지향형. 1보다 크면 원료 지향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원료 지수와 입지 중량이죠? 입지 중량 한번 볼까요? 입지 중량? 입지 중량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식을 봐봐요. 제품의 무게분의 편제 원료의 무게 더하기 제품의 무게죠. 그러면 봐봐요. 요 식이 뭐야? 요 식이 정확하게 원료 지수죠. 그리고 여기에 제품의 무게분의 제품의 무게는 1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지 중량은 어이없게도 원료 지수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은데, 다만, 그러면 우리가 원료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했지만, 입지 중량인 경우에는 2보다 클 때는 원료 지향형이고, 2보다 작을 때는 시장 지향형인 거예요.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원료 지수에서 뭐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원료 지수는 1이 기준이고, 입지 중량은 2가 기준인데 입지 중에 2가 기준이다 외울 필요 없죠. 왜? 원료 지수가 1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입지 중량은 2를 기준으로 하겠죠. 왜? 예식이 이렇게 되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원료 지수만 외우시면 돼요. 원료 지수만.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 지향형이다.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요거를 응용해서 잘 나오는 게 그럼 우리가 원료 지향형 입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걔네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료 지향형 입지는 자, 아까 나왔던 설명인데 원료가 좁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원료의 수송비가 크기 때문에 원료 근처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죠? 자, 밑줄 그으세요. 요것도 알아두세요. 원료 지향형 입지는 정의를 눈에 그냥 익혀두세요. 외우라는 게 아니야. 아, 요런 이유 때문에 원료 근처에 가는구나. 원료의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그죠? 그러면 원료 지향형 입지란 것은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산업이고, 요거와 똑같은 게 입지 중량이 2보다 큰 산업이죠.
그러면 어떤 이거를 우리가 어떤 산업이라고 부르냐면 중량 감소 산업이라 그래요. 중량 감소 산업. 그럼 중량 감소 산업이란 건 뭐냐면 원료에서 점차점차 가공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제품이 만들어져요. 제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원료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무게가 감소하는, 점점 제품화돼 가면서 무게가 감소하는 거. 어떤 거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시멘트 같은 거 있죠? 시멘트 같은 거 석회석 엄청 무거운 바위 덩어리인데 이거를 가루로 갈면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게 시멘트 아니에요. 점점 작아져. 작아진다고. 그리고 대표 또 어떤 거 있어요? 참치캔 같은 거. 참치 이만하잖아. 참치 이만한데 요거를 제품이 되면 요만해지죠. 그죠?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중량 감소 산업이라 그러는데 원료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보다 무거운 산업 또는 원료의 부피가 제품의 부피보다 큰 산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원료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보다 무거운 산업은 아까 얘기했던 요 석회석, 시멘트, 제철도 마찬가지죠. 철광석 엄청나게 무겁고 크지만 요거를 어떻게 해요? 요거를 분리해가지고 어떤 제철로 만들잖아요. 철판을 만든다든지. 점점 작아진다는 거. 그다음에 부피가, 원료가 부피보다 더큰게 대표적인 게 설탕이에요. 왜냐면 설탕을 어디서 만드냐면 사탕수수에서 만들죠. 사탕수수에서 만들기 때문에 사탕수수는 이렇게 굉장히 큰데 이거를 막 쥐어 짜내면 요만큼 설탕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피가 작아진다고요. 요런 것들이 다 어때요? 원료가 사탕수수 농장에서만 나오고 철광석과 석회석이 나오는 자리에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뭐예요? 원료 지향형 입지라고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부피가 작아지고 중량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 중량 감소 산업의 경우에 주로 원료 지향형 입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산업들이 어떤 산업들이에요? 그렇죠.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그렇죠. 부패하기가 쉬운 거, 밑줄. 부패하기가 쉬운 산업. 얘네들, 생선 통조림,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것들. 얘네들은 금방 부패하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어요, 공장. 그리고 시장이 있어. 그러면 부패하니까 여기에서 일단 만들어서 부패가 안 하게 만든 다음에 시장으로 갖고 가야 되겠죠, 통조림 같은 거. 만약에 어느 정도 썩은 다음에 여기서 통조림 만들면 팔수 있다, 못 판다? 못 팔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죠. 썩기 전에 여기서 처리해야 돼. 그러면, 자, 결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기술적인 내용들은 알겠는데, 원료 지향형 산업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거운 거. 뭐가? 원료가, 원료 지향형이니까 원료가 무거워. 원료가 부피도 커. 그리고 원료가 부패하기 쉬워. 요세 가지. 요세 가지가 뭐에 들어간다는 거? 원료 지향형 입지. 중량 감소가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이름도 알아두시고요. 이 경우에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원료 지향형 입지하고 반대가 시장 지향형 입지죠. 이거는 그냥 외울 필요도 없는 게 원료 지향형 입지의 반대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반대야. 시장 지향형 입지란,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원료 지향형만 외우면 이건 외울 필요 없다고. 수송비가 크기 때문에 시장 근처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말하고 제품의 수송비가 크니까 그리고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은 산업과 입지 중에 2보다 작은 산업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중량이 어떻게 됐어요? 원료에서 제품이 될수록 중량이 점점 증가하는 산업이에요. 증가하는 산업. 제품의 부피가 제품의 부피가 제품이 아니죠. 여기 제품 부피가 원료의 부피보다 큰 산업이죠. 그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보폰 원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원료보다는 뭐가? 제품이 부패하기 쉬운 산업. 두부 같은 거. 콩 같은 건잘안 썩는데, 콩에서 두부로 만들어버리면은 금방 썩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 지향형은 외울 필요 없어요. 뭐만 확실하게 외우면 되니까. 원료 지향형을 외우면 시장 지향형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개 여러분들이 꼭 비교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 이제 여기까지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요거 넘기시면 뭐가 나오냐면 130페이지. 노동 지향형 입지라고 나와요.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로 노동 지향형 입지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노동력이 싼 쪽으로 가는 거야. 지금 한국에 있는 공장들 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잖아요. 그럼 중국에 있던 공장들도 다시 중국의 인건비가 비싸가면 다른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노동 지향형 입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지향형 입지. 이런 건 안 봐도 알겠죠, 여러분들? 그냥 공장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서 가는 게 직접 지향형 입지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근데 뭐는 아셔야 되냐면 요 중간 지향 입지 있죠?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 중간 지향형 입지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적환지라는 게, 적환지 밑줄. 적환지는 뭐냐면은 원료나 제품의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인데 적환지에다가 공장을 지어놓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유화학공업 같은 거, 석유화학공업을 하려면 원유를 수입해 와야 돼요. 원유를. 그러면 원유를 수입해 오면은 어디에서 한번 내려야 돼요? 원유를 항구에서 한번 내려야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항구에서 공장을 멀리 지으면은 여기에서 또 운송비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항구 근처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보는 거야. 적환지. 한번 여기는 배가 운송수단이었고 여기는 이제 트럭이나 차가 운송수단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운송수단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적환 지점이라 그러는데 요 바뀌는 요 지점에다가 공장을 차리는 게 훨씬 제품의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여기다가 차리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소비시장과 원료산지 사이에 적환 지점이 있을 경우 어차피 이 지점에서 운송수단을 바꾸어야 하므로 공장이 적환 지점에 입지한다면 한 번에 하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래서 적환 지점은 비용이 가장 드는 최적 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간 지향 입지는 적환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베버, 래쉬, 아이사드. 얘네들 각각 비용, 수요 공급을 중요시 여겼다. 베버는 세 개를 중요시 여겼는데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얘네 수송비와 노동비는 작을수록 집적력은 클수록 좋다. 원료 지수는 1 기준, 입지 중량은 2 기준으로 해서 원료 지향형 입지는 원료 지수가 1보다 클 때, 입지 중량은 2보다 클 때. 원료 지향형은 원료가 무겁고 크고 부패가 쉬운 경우에. 중량 뭐예요? 중량 감소 산업. 요 정도 딱 기억하시면 요 공업 입지로는 빠져나갈 게 없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사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두 개가 남았어요. 우리 입지론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뭐가 남았냐면 상업 입지론. 거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한 머리를 좀 맑게 해야 돼요. 한 10분 정도 푹 쉬셨다가 다시 오도록 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거 배울 겁니다.